가지 장아찌 재료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 너무 간단한데요, 선생님? 네. 제가 냄비를 한번 갖고 올게요. 네. 네. 절임장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네. 재료 손질할게요. 절임장 재료는 제가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설탕이고 네. 물이고, 물이고 간장. 네. 이게 뭐죠? 식초예요.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 네. 보통 집에서 장아찌든 많이 드시는데요. 예.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짜게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이 2고요. 그 네. 비율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대 1대 1대 2분의 1. 이렇게만 하나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쉽거든요. 물이 두 개면 간장은 하나예요. 한 컵. 네. 그다음에 설탕은 또 2분의 1컵. 근데 이제 식초는요, 지금 끓이면은 상기가 다 달아나죠. 네. 맨 마지막에 다 부은 다음에 마지막에 부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야 새콤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쓰겠습니다. 네, 절임장을 아. 네, 한번 가까이 불로 가서 한번 끓여볼까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불을 켤게요.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돼요, 절임? 이거는 이제 뭐 센 불로 끓이셔도 되고요. 이건 파르르 끓으면 불을 딱 끄시면 돼요. 파르르 끓으면? 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끓으면 네, 네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 네. 장아찌에 네. 왜 생강하고 네. 다시다 다시마가 네. 있어요? 오늘은 가지 장아찌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양념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념으로 넣을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찢어가지고요. 예, 한두 쪽만 넣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청양고추예요. 네. 만약에 어린이들이 먹을 거라면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어른들이 즐기실 거면은 큼직큼직 이렇게 어슷어슷 몇, 네. 한두 개만 넣어주시면 좀 뒤끝이 칼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조금 칼칼한 맛이 있으면 더 좋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네. 근데 그다음에, 생강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장아찌에. 네. 원래 이제 생강을 일본에서는 이제 그 통째로 굽죠. 예, 예. 구워서 이제 그걸 갖다가 생강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장아찌를 할 건데 장아찌 향신료로 이제 생강을 편으로 해서 몇 쪽만 넣잖아요. 네. 향이 너무 좋아져요. 맞아요. 저도 생강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상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쓰고요. 몇 쪽만 이렇게. 그 생강을 넣으면 네. 어떤 잡내 같은 것들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비린향이라든가요. 네, 이런 네. 것들을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신료 이렇게 다시마하고 생강 편으로 썰고요.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만. 이건 어느 이렇게. 타이밍에 넣나요? 이건 이제 다 한 다음에요. 같이 넣어두고? 네. 이제 다 작물을 부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넣을 거예요. 네, 여기다 준비해 주시고요. 가지를 한번 잘라볼까요? 가지가 네. 가지를 또 좋은 가지를 고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가지는 이제 이렇게 좀 곱고요. 네. 색깔이 진한 게 좋아요. 색깔 진한 게? 네, 진하고 좀 통통하고요. 네? 윤기가 잘 흐르잖아요. 네네. 만져봐서 흐물흐물하지 않고 좀 딱딱한 네, 탄력이 있는 거. 오, 탄력이 네, 있는 그런 걸 해볼게요. 네. 한번 썰어볼까요? 저 근데 이제 장아찌도 네. 썰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 가지는 어떤 스타일로 썰어야 해요? 네, 요거를 뭐 이제 가늘게 썰어도 되고 통으로 썰어도 되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통으로 도톰하게 썰어서 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대로 꼭지만 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뭐 4분의 1 토막을 내도 되고요. 네. 아주 큰 가지는 5분의 1 토막 내도 되고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아, 진짜로요, 선생님? 네, 네.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요? 예. 이런 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들어갔을 때. 이제 아주 굵은 거라면 4분의 1 토막을 내도 돼요. 네. 예, 그렇게 내도 되는데 예, 이렇게 가는 데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아주 굵으면 4분의 1 토막을 내주셔도 돼요. 네. 네. 네, 가지 크기에 따라서 가지가 또 이제 작은 거라면 이 가지가 선생님 줄어들까요, 선생님? 줄어들어요. 오. 이제 오늘은 좀 가지가 실하니까 네. 반 틈을 내도 되고요. 아주 통통한 거는 네. 4분의 1 토막 내도 되고요. 네, 이제 그 끓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들깨탕이 끓고 있... 아이고! 아, 뜨끈땅이 잘 끓고 있죠?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으면은요. 네. 아까 준비했던 버섯을. 예, 이제 넣나요? 네, 넣으시면 돼요. 버섯에는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미료 안 하셔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게 지금 조미료가 없어요, 선생님. 네, 조미료 전혀 없어도. 소금간이 끝이에요? 네, 소금간이 끝이에요. 다른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소금으로만 딱 간을 해도요. 너무 맛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따가 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기 없으면. 간장도 안 들어가고, 네. 뭐 고추장, 고춧가루 네.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소금으로만? 네. 세상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숨만 죽으면요. 예? 이제 다 된 거거든요. 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준비한 거 있죠? 네. 네 물에다가. 이거요? 네. 자, 아까 준비한 네.
찹쌀가루와 네, 찹쌀가루를 이제 물에다가 좀 넣을게요. 네. 그래서 잘 개가지고요. 네. 예. 네, 한 소끔 끓고 나면 그걸로 이제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요것도 또 맛의 비법인가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멀뚱하게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맛이 되고요. 또 국물도 잘 식지도 않고요. 네. 네. 여기 녹말가루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찹쌀가루. 예.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나는 찹쌀가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집에 있는 쌀을 좀 불리세요. 네? 불려서 아까 통뜨게 가를 때 같이 가르면 돼요. 예. 그럼 좀 차이가 있겠네요, 선생님. 예, 그러면 또 부드럽게 맛있게 되거든요. 네. 네. 어,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넣기 전에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한번 먼저 맛을 보세요. 네. 어떤 맛이 나나. 고소하긴 하지만 조금 맹숭할 거예요. 아. 네. 어, 향은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고소한 향이 나죠. 들어가가지고. 네. 오, 고소하긴 하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금 간이 하나도 안 돼서. 네, 아직 이제 맛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요거 곱게 탄 찹쌀가루 국물을 좀 넣어가지고요. 점도를 좀 만들어줄게요. 과연 간장하고 이런 것들 없이 맛이 날까요? 소금만으로 선생님? 네,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네. 맛이 나는지. 이렇게 해서. 약간 걸쭉해진 느낌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걸쭉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소금을 주시겠어요? 예. 네. 분량의 소금을 넣을게요. 오. 네. 짜지 않게. 네. 네. 약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맛일까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제 맛보시겠어요? 아, 이제 맛보면 안 되죠, 선생님. 이렇게 해서 들깨탕 끓이시고요. 요즘은 이제 그 들깨가 네? 좋고 그다음에 버섯이 좋은데 조금 있으면 또 토란도 나오고요. 네. 또 토란 때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어, 제가 한번 맛을 더 봐도 네네네. 될까요? 네, 한번 보세요. 간을 이제. 봐야 하니까. 네. 여기 간을 보시면서 이제 싱거우면은 네? 조금 이제 더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을. 맛있다. 간이 이제 딱 맞았죠? 맛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맛있죠? 네. 근데 선생님, 적당하지만 조금. 네. 아직도 심심한 감이 좀 있어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 예.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도 예? 돼요. 네. 조금만 더 넣고요. 이제. 어? 네. 근데 버섯의 깊은 맛이 여기에. 네. 우러나와가지고. 네. 그 조미료 맛이 또 나죠? 예, 예. 고소한. 그래서 버섯에서 이렇게 감칠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그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버섯 요리는. 또 이렇게 하면 한 소끔 끓이면 되나요, 이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끓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다 완성인 거예요. 예, 예. 네. 끓게요. 네. 네, 완성됐고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졸이던 작물 있죠? 네. 네. 지금 팔팔 끓잖아요. 네. 네, 이제 불 끄고요. 네. 네. 여기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기에다가 네, 버섯을 넣을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장아찌를 보관할 용기에다가. 네. 용기에다 가지를 넣죠? 네, 가지를 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요상태 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 네. 물은, 네. 장물은, 네. 한번 식히는 네. 게 좋아요? 아니면 바로 넣어요? 아니요, 바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오. 네. 아. 자,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갖고 올까요? 예. 네. 이제 팔팔 끓어서 지금 막 이제 불 끈 거죠. 네. 뜨거운 거예요. 네. 뜨거운 걸 바로 이제 여기 재료에다가 버주시면 돼요. 네, 네. 버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짠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여기 지금 간장이 조금 안 올라와서 모자랄 것 같지만요. 네. 조금 이제 한 30분만 지나면은 가지가 숨이 죽으면서 물이 나오면서 잠겨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잦아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숨이 좀 죽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 있죠? 네. 네, 그걸 좀 넣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넣을까요? 네. 옆에다 이쪽에 넣어요. 네, 네. 섞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네. 예. 가지도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마 좀 넣어 주시고요. 네. 이제 감칠맛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생강도 여러 쪽. 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서너 쪽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아기들 줄 거면 안 넣어 주셔도 되고요. 네. 어른들 위주로 드실 거면 이렇게 넣으면 적당히 칼칼하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식으면 네. 이제 아까 우리 식초는 끓이면 달아나잖아요. 네. 신맛이 이때 넣어 주시면 돼요. 오. 그래서 잘 골고루 네. 넣어주시면은 마무리 단계 넣어주시면 네, 되고요. 네, 마무리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가지가 한 다섯 개면은요 한 1kg 정도 돼요. 네. 큰 가지가 하나 한 200g 정도 나오거든요. 다섯 개면 1kg인데 1kg에 물이 두 개, 네. 그다음에 식초가 한 큰 한 컵, 네. 그다음에 간장이 한 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양이 1kg 정도 양 담기가 딱 좋은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 아니고 고추를 한다든지 마늘을 한다든지
다른 장아찌 담을 때도 이 비율로 쓰시면요. 네? 한 1kg 담으면은 4인 가족이 한 1, 2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 재료만 바꿔서 네.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네? 장아찌를 담으면 이게 또 짜지가 않아요. 저염 장아찌거든요. 그렇게 해서 뚜껑을 이제 덮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덮고 네. 얼마 정도? 요즘 같은 날씨는 그렇게 이제 춥지 않으니까요. 예? 하루 정도. 예. 하루 정도 상온에 보관하고요. 그다음 내일 요맘때쯤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준비해놓은 네. 장아찌가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네네. 너무 깜짝 놀란 게 선생님, 이건 작은 가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네. 가지가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고요. 이렇게요? 예, 크기가 좀 줄어들고요. 요걸 예. 조금 좀 자잘한 거로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맛이 배는 거죠. 이거 제가 엊그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네. 이렇게 작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도 이렇게 있고요. 맛있는 냄새가 짠 나죠? 짠내가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 안 나고요. 이따 드시면은 삼삼하니 맛있어요. 예. 네, 저염장 같이 가져볼게요. 네. 한번 담아볼까요? 세상에. 아니, 전혀 짠내도 안 나고, 선생님. 네. 너무 감칠맛이 돌 것 같아요.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가지를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고추장아찌, 마늘장아찌 많이 담아 드시는데요. 예. 의외로 가지장아찌는 좀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잘 몰라서 그러시나 하고요.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은, 와, 가지가 또 이렇게 변신을 하는구나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도 좀 하나 넣고요. 입맛이 돌겠어요, 선생님. 예, 입맛이 싹 돌고요. 가지가 쫀득하니 부드러워요. 예. 국물도 좀 자작하게 부어가지고요. 예, 국물도 짜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별로 안 짭니다. 예, 저염장아찌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예, 상에 올려놓으시면 예? 또 맛있는 또 밥도둑이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장아찌 완성됐고요. 네. 자, 옮겨볼게요. 네. 야, 선생님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네, 이쪽으로 옮길까요? 촉촉하니 그냥? 네. 아, 야, 정말. 야.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구수한 버섯 백계탕과 네. 부드럽고 새콤한 가지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